이게 어느 날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슬픈 거야 이게. 어? 이 세상에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? 나는 그 이야기를, 그 젊은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무언가를 해서 실패하는 아들을 지금 두고 있다고? 그건 대단한 자랑이에요. 형님, 저는 한 번도 실패 안 했는데요. 내가 대고 그랬어요. 한 번도 실패 안 했지, 당연히.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으니까. 나이가 들어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모시는 사람도 많아지고,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도 저를 어려워하는 상황이, 왜냐면 노인네들 그러잖아요. 이제 부양을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까, 내가 뭐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. 그러니까 어른들도 어려워하잖아요.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혼낼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더라고요. 이게 어느 날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슬픈 거예요 이게. 어? 이 세상에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? 이건 되게 좋은 점이 아니라 슬픈 점이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나를 혼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남겨두라고 권유합니다. 그것이 선생이건 혹은 친구이건 혹은 뭐 아내이건 배우자이건 상관없이 한 명은 남겨두세요.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. 지금 이제 다 놓쳐버렸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한 사람은 나를 혼낼 사람 남겨놓기 바래요. 나는 여러분의 실수나 실패를,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저 역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남한테 되게 떠벌리기 좋아하고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. 단지 부끄러워할 때 뭐가 부끄러워하냐면 그 실수나 실패를 가렸을 때 혹은 동일한 실수를 또 했을 때, 요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. 어젠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반대했다고 그래요. 그리고 자기가 몇 번 실패했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라고, 지방으로 내려오라는 소리에 오기가 생겨서 계속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. 나는 그 이야기를, 그 젊은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무언가를 해서 실패하는 아들을 지금 두고 있다고? 이건 대단한 자랑이에요. 한번 제가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친구가, 한 사람이, 형님 저는 한 번도 실패 안 했는데요, 돌려서 욕하더라고요. 내가 대고 그랬어요. 한 번도 실패 안 했지, 당연히.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으니까.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 시도해보고 실패한 사람한테 자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. 나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. 세 가지만 하면 돼요. 부끄러워하지 말고, 남에게 숨기지 말고, 나를 속이지 마세요. 실패에 대해서. 실수, 실패 괜찮아요. 그것이 용인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하나의 칭찬으로 생기는 문화가 이 안에 만약에 열어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도전하고 그 도전의 실패에 대해서 자극을 또 받고 그 안에서 수많은 성공이 일어날 거예요. 원래 한 번의 성공이라는 세상에 없어요. 실패가 씨앗이 돼서 그게 곡식처럼 내려앉아서 비료가 된 다음에 성공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가 실제로 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실패하는 걸 갖다가, 나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실패했다는 소리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심지어는 성공학 개론이 아니라 실패학 개론이 수업에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여러 사람의 실패의 그 공통점을 찾아서, 실패는 공통점이 대부분 있어요. 근데 성공은 공통점이 없단 말이에요. 오히려 저런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내가 배워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요. 그래서 학문에서는 나는 성공학 개론보다 실패학 개론이 더 유용하다고 봅니다.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뭐 했는데 실패했다면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.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하고는 인연을 끊으세요. 단지 하나 조심할 거는 같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.